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웨비나 세션은 DFE 플러스의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통해 DDR SI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는 한국 알테어에서 플렉스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콘텐츠는 DDR 개요, 리절트 리포트, DFE 플러스를 활용하여서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R SDRAM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22년 동안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400메가 트랜스퍼 세컨드에서 전례 없이 6.4기가 트랜스퍼 세컨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덴시티는 1기가에서 최대 64기가로 증가하며 매우 파워풀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인아웃 볼테이지 레벨과 노이즈 마진은 줄어들고 있어 오퍼레이팅 페일과 불안한 동작 문제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시 증가하고 노이즈 마진 또는 인아웃 볼테이지 레벨이 축소되었기에 DDR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R의 획기적인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프리패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RAM과 DDR은 이터널 프리퀀시와 익스터널 프리퀀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터널 프리퀀시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부 클럭이고요. 익스터널 프리퀀시의 경우는 PCB에서 측정하는 CPU와 DDR, SDRAM 간의 클럭을 뜻합니다. SDRAM은 인터널 프리퀀시와 익스터널 프리퀀시가 동일하고요. 익스터널 프리퀀시에 여기 라이징 엣지에 동기되어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DDR도 인터널 프리퀀시가 익스터널 프리퀀시와 동일하지만 메모리 셀 어레이에서 인아웃 버퍼로 클럭당 2비트를 프리패치하고요. 2비트의 데이터를 라이징과 폴링 엣지 각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DDR의 프리패치 기능으로 인해 SDRAM보다 두배 빠른 전송 속도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SDRAM을 기준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DDR은 SDRAM의 2배, DDR2는 4배, 그리고 DDR3는 8배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DDR에서 가장 많은 스탠다드 스펙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아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파형을 쭉 검토를 하다 보면은 한눈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 다이어그램은 이 주기별로 이 파형을 잘라서 적층을 해놓고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다이어그램 스펙에 따라서 셋업 타임, 홀드 타임, 이게 스펙이 주어지는데요. 이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패스 페일을 판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지나서 남아있는 이그 VIH, AC와 DC의 요 스펙에 따라서 요 남는 부분이 셋업 타임의 스펙 이후에 남는 부분을 셋업 마진이라고 판별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홀드 마진은 그 홀드 타임 스펙을 벗어나는 나서 남는 요 부분을 홀드 마진으로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DDR4, LP, DDR4 이상은 셋업 또는 홀드 타임에 대한 마진 확보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밸리드 윈도우 영역의 유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그널 안정성 검토 방법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DR4부터는 시그널 스피드가 증가하면서 PCB 트레이스에서 생기는 물리적인 수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소프트웨어로 이 수큐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슈무라는 기능을 SOC나 AP 업체들이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슈무는 시그널 간의 수큐를 소프트웨어로 보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스 간의 수큐보다는 이 안정적인 동작을 할수 있는 이 밸리드 윈도우 영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시그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변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C나 AP 업체들이 이전에 DDR3까지는 이 밸리드 윈도우한 이 영역을 70%까지 유지를 하라고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LPDDR4, 4X, DDR5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밸리드 윈도우를 50% 이상만 유지한다면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이드를 하는 업체도 몇 군데 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DDR5 분석을 한다면 보여지는 이 페이지와 같이 이 많은 스펙들을 매뉴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많은 것들을 매뉴얼로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최소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2비트 시그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물론 DDR4 뭐 DDR LPDDR4 이상을 매뉴얼로 SI 분석을 한다면 앞에 DDR을 매뉴얼로 분석했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요즘은 DDR 시뮬레이션을 위자드 기능을 통해서 편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폴렉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하는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위자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DRSI 세팅부터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저희 툴은 한 2시간이면 모든 분석을 마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매뉴얼로 분석하던 시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사람이 세팅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웹이나 세션도 저희 폴렉스 DFE 플러스를 활용하여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 위자드가 제공되는 것은 LPDDR4까지 위자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DDR5까지 위자드 분석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위자드를 통해서 DDR 플러스 DFE 플러스를 통해서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툴인 폴렉스 PDB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들의 뭐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디렉토리 개념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ve as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세이브 에즈 프로젝트 기능이 끝나면은 프로퍼타이즈에서
PCB의 적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세팅을 해주고요. PSI 3.0 그리고 나서 프로퍼타이즈에서 레이어 스택을 또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PCB 레이어 스택은 모두 세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파츠라는 곳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연동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리컬한 데이터와 서멀 데이터들이 모두 다 연동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RBS 데이터를 한번 좀 연결된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 IC에 대해서 디바이스 모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 파일의 IBS 데이터를 좀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IBIS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핀별로 이게 라이징 웨이브폼, 그다음에 뭐 폴링 웨이브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뭐 풀업이나 풀다운에 대한 것도 모두 다 디스플레이 되어 검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라이브러리를 연계하는 기능들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타이즈에서 이제 넥클래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DDR 위저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넷 그룹 빙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스트링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필터 기능으로 시그널 이 PCB 안에 있는 시그널들을 자동으로 갖고 와서 매핑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사인 넷 타입과 파인드 넷 클래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시그널들을 저희가 라이브러리 파트에서 라이브러리들을 일렉트리컬 속성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연결을 해주셨듯이 그 기준 버퍼 모델을 기준으로 이 시그널들을 넷 타입을 뭐 싱글핸디드 시그널인지 디퍼런셜 시그널인지 아니면 파워인지 그라운드인지를 이게 네더사인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디퍼런셜, 뭐 파워, 그라운드, 싱글핸드 시그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인드 넷 클래스를 통해서 넷 그룹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DR 어드레스인지, 디퍼런셜 클락인지, 뭐 컨트롤인지, 데이터인지를 이렇게 구분해 갖고 분류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세팅들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DFE 플러스에서 이제 저희가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과정들이 다 끝났다면은 여기 import from UPFS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DDR과 이런 부분들에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기본으로 다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시그널 기준으로 해서 IBS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드레스, 클락, 컨트롤, 뭐 커맨드, 컨트롤, 마스크, 뭐 DQS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DDR 데이터라는 항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01, 대략 32비트 시그널을 모두 다 갖고 온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DR 컴플라이언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빈칸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에서 저희가 뭐 DDR 데이터 라인을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분석을 할 거고요. 스트로브 넷은 뭐 DDR DQS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 옵션에 들어가시면은요. 다음처럼 자동으로 DQS 데이터 뱅크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데 마스크 신호가 빠져 있잖아요. 마스크 신호는 저희가 따로 했듯이 여기에서 마스크를 하나 더 선택을 해주고서 아날리스 옵션을 들어오면은요. 이전에는 없던 이 마스크 신호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아웃 버퍼 모델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import DDR 스펙이라는 이 메뉴를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DDR3에 DDR3 1600 AC150 스펙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리드 사이클 타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 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는 기본 세팅은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 세팅을 해서 돌리기 전에 이제 이 저희가 룰 세팅한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자동으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갖고 저장을 해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로드를 클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전에 세팅해 놓았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요, 다음처럼 이렇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메뉴 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메뉴를 새로 이게 뭐 컴포넌트 그룹, 뭐 넷그룹을 이렇게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넷 세팅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돌리면 됩니다. 전체 32비트를 어드레스 커맨드까지 다 분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뱅크에 대해서만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한 10분에서 한 15분이면 한 뱅크 정도는 리드 라이트 모두 검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 체킹을 하시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이 변경이 되었으니 저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저는 세이브를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에러 서머리에서 모드가 지금 패스가 된 상황이고요. 라이트 오퍼레이션, 리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스펙 검토를 했을 때 모드가 패스가 나온 상황이고, 셋업, 홀드, TDQSS, TQ, 뭐 오버슛, 맥시멈 오버슛 뭐 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스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은요, 셋업 마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여기 라이트 오퍼레이션일 때 셋업 마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셋업 마진에 대해서 셋업과 홀드에 대한 스펙이 아이 마스크가 그려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셋업 마진, 홀드 마진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DFE 플러스의 DD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기능을 통하여서 쉽게 DDR의 시그널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알테어 플렉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할 때는 저희 한국 알테어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